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중소조선 관련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협동조합들과 맞먹는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조선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 전남 조선업체들의 직접 지원된 예산은 1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선박 공동진수장과 정부 지원 사업 등 중소조선 관련 업체들이 제시한 사업은 책임지고 운영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맡기 어려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지난 연말부터 추진된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수주해가지고 같은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납품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협동조합에는 1차로 3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200개에 달하는 전남 지역 조선 관련 업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목표는 10년 전부터 협동조합을 구성해 수익을 내고 있는 부산 경남의 조선 기자재 협동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는 일입니다. 전남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의 조속한 자립화를 위해서 모든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선업 장기 침체 속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모인 협동조합이 전남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